간송 소나무 전종합니다. 수영 잡아줘 가면서 뚝뚝뚝뚝 자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요렇게로 밑에 뚝뚝 잘라낸 흔적입니다. 여보, 저 설명 잘해요? 설명 잘해나요? 요게 보통 한 나무에 걸리는 시간은, 여보, 한 시간 걸려요? 두 시간 걸려요? 한 시간 걸려요? 네. 보통 한 나무에 걸리는 시간은 한 시간 걸린답니다. 극도의 세심한 수고가 필요한 거랍니다. 어? 벌써 1분이 넘어갔네. 내가 설명을 잘 하려고 그랬더니 수영도 이렇게 탁 예쁘게 잡아가면서 이렇게 가위로 큰 작대기 가위로 큰 작대기 토비로 쫙쫙쫙쫙 한 나무에 한 시간 걸리는 반성나무 전정이랍니다. 요거 밑에 쳐주는 거는 다 내 몫이랍니다. 여보, 나 일 잘해요? 요거는 아직 안 한 거고요. 요게요, 하루에 한 나무만 해라 그래도 말을 안 듣고 두 나무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영상 찍으면서 성모님도 보이고 소나무도 찍고 날씨는 엄청도 좋고 4월달이면 엄청도 예쁘게 꽃피어있는 철쭉 영산홍 자산홍 있는 자리랍니다. 여기는 가을이면 구절초 꽃이르다가 엄청 예쁘게 피는 곳이고요. 내가 영상 찍으며 여기는 더더 줄타고 아니다 마다 만원쿨이 줄타고 쭉쭉 올라가는 길이고요. 사다리 타고 작업은 한답니다. 에펠탑, 우리 집의 에펠탑. 여보, 저 설명 잘해요? 구박받으면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 수영 잡아줬더니 이쁘긴 예쁩니다. 이제 나는 갈키로 뚝뚝 잘라낸 거 물건 쳐주기 합니다. 이렇게 있는 거 요렇게 반성나무를 뚝뚝 이런 것도 이제 다 딱딱 잘라낼 것입니다. 이렇게 뚝뚝 토비로다가 쫙쫙 잘라낸답니다. 우리 집에 전지 전정은 우리 직접 한답니다. 엄청 힘든 작업이에요. 여보, 저 영상 잘 찍었어요? 나의 내가 갈키로 일할 나의 갈키 짝 무궁화 나무도 찍고요. 무궁화 무궁화 오늘도 4분 영상으로 돌렸습니다. 하늘 좀 보세요. 날씨는 엄청 좋고 엄청 좋고 이제 하우스 문을 열어볼까요? 온도가 지금 나무들은 예뻐요.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하우스 문을 열었습니다. 짜잔! 지금 하우스 온도가 몇 도냐 하면 와, 영상 30도이네요. 하우스가 영상 30도랍니다. 이제 쪽파도 쭉쭉쭉쭉 잘 올라오고요. 마늘 심어놓은 거는 엄청도 많이 싹이 올라왔네요. 마늘 이파리 먹으려고 내가 여기다가 심어놨더니 엄청도 많이 자라났습니다. 쪽파도 그렇고
시금치도 그렇고 철컥 인증사 5분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바오쌤이 농원에서 놀면서 오늘입니다.